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 아무리 아우성 친다 하더라도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의 발걸음은 잠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방금 당대표님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어제 우리 민주당은 다른 당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188명이 소집 요구서에 서명했습니다. 6월 5일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법이 정한 날짜에 21대 국회를 열겠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6월 5일에 국회 문이 활짝 열리면 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 아무리 아우성 친다 하더라도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의 발걸음은 잠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께서 21대 국회에 명령한 최고의 가치는 일하는 국회입니다.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세상을 대한민국이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하나로 모아 일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충실히 따를 것입니다.